네, 사랑해요 아침창. 자, 아침창이 봄이 됐습니다. 아, 아주 풋풋해요. 아, 케이씨? 네.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케이씨입니다. 오, 본명은 김소연이고. 네. 빅나티 너리? 반갑습니다. 오, 본명 서동현인데. 맞습니다. 아, 서동현입니다. 빅너리. 아, 전번에 내가 박나티라고 했다가 저기 우리 저기 오지영 PD한테 구사리 네. 무지하게 먹었어요. 아, 진짜요? 아니, 아니 그 유명한 네. 사람 갖다 박나티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예? 박나티가 맞습니다. 빅나티. 어. 랩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아유, 아닙니다. 그냥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네. 이것저것이라 그러니까 네. 게르하르트 저기 그 화가가 네네. 어머 이것저것 많이 그리시는데 네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어. 처음에는 아주 세밀화를 그리시다가 이제 추상화를 그리시는데 어. 장르 음악도 장르가 이제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나중엔 국악도 하시겠네. 요새는 뭐 국악으로 음악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이날치도 있고 뭐. 맞아요. 범례론도 알죠? 맞아요, 압니다. 어 국악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네, 범례론도 노래도 들었고 뭐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들 예. 많이 들었는데 뭐 힙합 랩으로 시작은 했지만 어. 그냥 뭐 이렇게 기타 하나에 하나만 나오는 노래도 어. 만들고 밴드 음악도 만들고 밴드 음악도 이렇게 이것저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네. 멋져요. 아 케이씨는 케이씨는 여기 조금 동생인가? 아니요 제가 누나예요. 제가 95년생이에요. 네. 아 케이씨가 또 누나예요? 네네네. 오. 아 그렇구나. 많이 누나네. 맞아요. 많이 누나예요. 데뷔도 더 일찍 했고. 네. 아 빅노티 노래 들어봤어요? 어, 네. 그 노래 좋아해요. 그래서 어. 들어보고 약간 드라이브 할 때 어. 듣기 되게 좋은 노래여가지고 어. 많이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이쁘죠? 아 어, 네. 네. 너무 아. 네? 아 제가 예쁜냐고 물어보는 줄 알고 어. 예뻐 예뻐. 아 예쁘십니다. 아, 케이씨는 동생이 있나? 전 아니요, 전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네. 아 박영민님께서 두 분 보니까 햇살 좋은 날 기분 좋고 햇볕 받는 기분이에요. 김화정님 휴일에 선물 같은 분이 오신다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네요. 저도 힐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혜진 투표하고 달려왔어요. KC 빅나티 보라고요. 어, 감사합니다. 빅나티는 형제나 동생이나 뭐? 아니요 저는 혼자입니다. 외동이야? 네네. 아 혼자서 좀 외로워요. 외동이면? 네. 아 외동이면은. 엄마 아빠가 계속 친구를 해줘야 돼서 엄마 아빠도 참 힘든데 지금 후회하신다는 말씀 안 하시나? 아유 하나 더 날걸. 근데 아마 너무 키우느라 힘드셔서 오래돼서 이제 하나로도 충분했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말썽을 많이 부려가지고 어 말썽쟁이 같지 안 생겼는데 얌전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네 아직 아침이라 그런가 봐요. 어 또 반전 매력이 있네. 아 얼마 전에 이제 청춘들은 뭐 다 일탈을 꿈꾸잖아요. 맞습니다. 어 케이스의 제일 일탈은 뭐였어요? 저요? 네. 어 제일 큰 일탈 대학교 안 간 거? 대학을 안 갔어요? 네. 음악 하느라고? 네. 오. 뭔가 시간을 뺏기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학교 안 가고 음악 하겠다고 한 게 제일 큰 일탈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직 이제 또 대학 가볼까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음악을 하면서 약간 오래되진 않았지만 음악을 약간 공부로 배우면 오히려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약간 흥미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냥 부딪혀보고 배운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시선도 더 넓어지고 뭔가 틀에 갇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일탈이 아주 저한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네. 자, 케이치가 또 근데 들어서자마자 Love and Hate라는 미니 앨범을 나한테 선물을 했는데 나 여기다 이게 뜬금없어요. 어? 선배님 노래 들으면 많이 위로받고 힘이 났어요. 이제는 말씀하시는 음성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그런데. 맞아요. 왜 눈물이 날까? 제가 진짜 힘들 때 선배님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특히 그 청춘이라는 노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뒷부분에 이제 떼창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노래를 혼자 듣고 있는데 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뭔가 혼자 있었지만 뭔가 위로를 크게 받았나 봐요. 그래서 진짜 힘들 때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 그래 어차피 다 별거 아니고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많네 하면서 조금 많이 견뎠던 것 같아요. 오 거기 그 합창해준 양반들이 네. 해준 사람들이 그냥 그 노래를 이렇게 라디오에서 한번 불렀는데 네. 그리고 취입을 했어요. 네. 혼자서 네. 솔로로 노래했는데 그래서 이제 발표회 같은 걸 했죠. 네. 근데 공연을 하는데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뭐 특별히 발표한 적도 없는데 라디오에서 네. 한번 불러본 것밖에 없고 근데 다 따라 불러요. 그래서 그냥 거기 관객들 중에 몇 사람 오라고 그래갖고 아 진짜? 그냥 노래를 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다시 취입을 했죠. 네. 근데 그 노래가 이렇게 위로가 됐다고. 네, 뭔가 그냥 이렇게 엄청 막 수많은 사람들 목소리가 한 번에 같은 노래를 부르잖아요. 같이 호흡하고. 그래요, 그냥.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따라 부른 거예요. 훅 그냥 그게 와 왔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노래가 별로 없으니까. 빅노티는 네. 내 노래 아는 거 좋아하는 거 있어요? 아 저는 네. 저는 20살인데 올해 네. 이제 옛날 노래를 훨씬 많이 듣거든요. 조금 과거에 대한 뭔가 동경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원래도 좋아했는데 이제 드라마에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노래보다 저는 약간 안 나온 노래 뭔가 저의 최애 곡은 개구쟁이 옛날 그거랑 그것도 막 시집으로 내셨잖아요. 동화책 시집. 에. 그것도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슬픈 것보다 그렇게 약간 긍정적인 한글 가사의 노래가 저는 최근엔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약간 팬이라 약간 아이유 보는 것보다 더 떨리거든요. 물론 아이유님도 뵌 적은 없지만 그래가지고 너무 덥습니다. 개구쟁이를 엊그저께 네. 새로 녹음을 했어요. 진짜요? 네. 그래갖고 어제 새벽에 네. 음원을 새로 받았는데 응원가처럼 다 대한민국 그 비트를 넣고 해서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제법 재밌어요. 이따 들려줄게요. 감사합니다. 노래 나갈 때. 네. 자 그러면은 라이브를 청해 듣겠습니다. 첫 곡을 누가 먼저 할까? 케이시 먼저. 네. 늦은 밤 헤어지긴 너무 아쉬워. 네. 자 청해 듣겠습니다. 땡.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예. 어쩌면 너도 나와 같은 꿈 꿀까 내일 마주보면 눈 뜨는 하루 늦은 밤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 널 많이 사랑하나 봐 유난히 날씨가 좋은 날 넌 나를 설레게 해 속에서만 보던 일들이 요즘 내 일상인 듯해 어쩌면 너도 나와 같은 꿈 꿀까 매일 마주보면 눈뜨는 하루
취해서 하는 말이 아냐. 참아온 진심인 거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달빛도 하늘 아래 우릴 비추고 온 세상이 모두 잠든 것 같아. 오, 늦은 밤 헤어지긴 너무 아쉬워. 가사를 직접 케이시가 썼네. 아, 네. 오. 자, 김미란님 첫 소절부터 너무 달콤해요. 데이트 가고 싶은 곡이네. 자, 정시원님 연애 시절 추억이 몽글몽글합니다. 우리 남편도 그렇게 헤어지기 싫다고 했는데 지금은 붙어있으면 싸워요. 최경옥님 어쩜 이 시간 이 라이브 맞습니까? 청량한 목소리가 온 집안 울리네. 살림욕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정다혜님 케이씨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상큼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창에서 만날 수 있다니 행복해요. 현창식님 음색이 너무 곱디고와요. 고백할 때 BGM으로 나오면 100% 성공할 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글쎄요. 어, 그냥 하는 아, 말하는 목소리하고 노래하는 목소리가 사뭇 다르네. 계시는 어? 발성법이 좋은 모양이야. 어. 자, 그러면은 또 이어서 빅 나티 뭐를 불러 볼까요? 저는 정이라고 하자라는 정이라고 하자.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네. 그때가 10대가 됐을 때 그때 내가 널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해. 왠지 외로워지는 밤엔 You say 흐린 추억 속에 내게 안겨진 듯네. Yeah. 친구들과의 술자리 나는 토니에게 꺼내보고 싶다는 넋두리의 친구를 다 본 뻔해. 사랑할 수 있니 이제 그만이 지래.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 네 말 맞잖아. 넌 아담의 사고에서 두 번 난 신을 안 믿으니까 네 전화 바로 픽업 지금 주소 찍어 어디든 상관없어 다 갈 테니까 Run.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많이가 몰라라 이건 사랑이 맞아 분명 약속했단 말야. No I'm wrong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온 기억들을 더듬고 있을 때면 You say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리하고 가자. 아메리카노 보단 라떼를 맛있게 내리던 네 집 앞 카페를 매일 같이 갔었었던 그때를 내려줄게. 쓰지 않아 이제는 예뻐 예뻐 재워 재워 식어버린 널 재워 재워 꿈에서 날 깨워줘. 버려진 기억들 속에서 쓸만한 것들을 찾고 있어. 이미 내 곁에 너는 없는 어지만 난 너를 느낄 수 있어. 닿을 듯 안 닿을 듯 떠나는 뒷모습이 왜인지 행복해 보여. 너라도 행복해줘 Run.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많이 가물라라 이건 사랑이 맞아 분명 약속했단 말야 I know I'm wrong 그 자리에 그대로 즐거운 기억들을 더듬고 있을 때면 I say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리하고 가자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많이 말이 맞아 이건 사랑이 아냐 그냥 정리하고 가자 아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맞습니다 올해는 러비 더비? 아 러비 더비 러비 더비? 네네 알콩달콩 이런 뜻 오 어, 또 이것도 싱글로 발표한 거 네 맞습니다 아, 김하연님 동현오빠 웃는거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 노래 천번도 넘게 들었어요 장윤희님 빅라티님 음색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듣고 있으니까 진짜 우아소리가 절로 나네 김지연님 어쩜 애떼누에무에 저런 목소리가 나와요 저도 고개 까딱까딱 하면 듣게 됩니다 이수진님 술 안 마셨는데 취할 것 같아요 목소리 정말 매력이 뿜뿜이네 이정혜님 이 상쾌하고 달달해지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싶었는데 뭐 우리 정이라고 했죠 뭐 아, 감사합니다 제목이 예뻐요 근데 술 마실 줄 알아요? 네 저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아. 어제도 회식 해가지고 한잔하고 왔습니다 회식은 누구랑 했을까? 이제 직원분이 한 분 나가셔가지고 아 네네네 아, 그래서 회사에? 네네 오 근데 빅나티는 네. 그 연습실이 따로 있어요. 어 연습실이라기보다 그냥 저는 집에다가 집에서 네 남는 방에 녹음실처럼 꾸며놨어요. 아 네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네. 어 뭐랄까 레코딩도 하고 네 뭐 가사도 쓰고 요즘엔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맞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요. 오 자 오늘 아주 봄봄입니다. 짐창이 빅나티 케이시. 근데 아침에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좀 스트레스 줘서 아, 또 노래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지? 아니 괜찮았어요. 괜찮아? 네. 오. 전 좀 설레서 잤어요. 어제 밤에. 아. 아, 아 김창은 선배님 아, 뵈러 간다 이러면서. 어제 좀 설레서 잤어요. 어. 그리고 오늘 오자마자 딱 목소리를 밖에서 들었는데 어, 와. 아 이렇게 혼자 이랬어요. 4714님 KC 완전 팬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학생들 인생에 작게나마 빛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라는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내가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5328님 평택에 있는 대학 축제에 며칠 전 빅나티님 오셔서 공연하는 모습 보고 반해서 힙합의 매력에 빠져있는 요즘입니다. 응원할게요.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어, 아까 어떤 분이 뭐 대학 축제 네. 어제도 그럼 요새 대학 축제가 많나 봐요. 요즘에 네.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하나둘씩 하고 있는 거 아, 대학 축제 가니까 그건 이제 뭐 동네 잔치지만은 맞아요. 가면은 진짜 젊음이 넘치잖아. 맞아요. 맞습니다. 아 대학 축제 멋이 있어요. 맞아요. 아 청춘. 네. 아 진짜. 자 KC의 점점 지쳐가 들으시고 4부에도 꽃다방 김마담 빅나티 KC 함께하시죠. 점점 지쳐가 곁에 있는 게 너를 바라보는 게 견디기 힘들어 yeah, yeah, yeah. Good morning everybody yeah. All right. yeah. Yeah. Let's go That's you.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 비출 때 That's you. 밝은 웃음이 김창광과 함께 That's you.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That's you.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빅나티 그리고 KC 함께하고 계십니다. 8154님께서
오늘이 공휴일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아, 만약 등교했다면 이 라이브 보라로 못 봤을 텐데 오늘이 수요일인 것도 공휴일인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최미영님, 케이씨 우리 4인 가족 모두 팬이에요. 당당한 모습, 당당한 목소리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 임지영님, 아, 케이씨는 목소리가 명품이에요.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 제 귀를 간지럽힙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자 오늘 두 청춘이니까, 네, 오늘 아 뭔가 그 청춘이 청춘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옛날에 기원전 1700년이면 꽤 오래됐잖아요. 4000년 전, 거의 4000년 전인데, 그죠? 네. 그때 수메르 점토판에도, 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뭐 그런 내용이 있대요. 예?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청춘들은. 4000년 전부터 요즘 젊은 애들은 뭐 버릇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니. 근데 요즘에 그런 소리 들으면은 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그 말도 뭐 라떼는 아니다. 어떤 쪽이에요? 저는 뭐 버릇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네, 뭐 약간 건방질 수도 있는데, 네,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약간 불쌍해요, 저는. 아,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스스로, 저는 청춘이 뭔가 나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어? 뭔가 뭐 할아버지도 청춘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그분은 자기 청춘을 보내줬구나. 어. 그래서 안 보내줘도 되는데 왜 보내주셨을까 이러면서 조금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측은하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네네. K씨는?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그분도 당연히 청춘이 사실 뭐 나이가 언제부터 언제다 청춘을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청춘은 뭐 지나고 나서 겪어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나보다 좀 더 오래 사셨고 그만한 지혜가 조금 더 있겠고 말을 할 만하니까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정이 없으면 그런 얘기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아예 무관심한 현실이잖아요.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래 뭐 내 애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넘기는데, 네, 너 근데 이렇게 하면 버릴 수 좀 없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조금 약간 정이 있어가지고 해주는 말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아, 네. 아이 누나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어쩜. 아 네. 6753님 데뷔 8년 차인 케이스님 정규 앨범을 만드신 적이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오, 아 그래? 네. 정규 앨범을. 네. 또 7337님 빅나티님 쇼미더머니 할 때 너무 응원하면서 봤어요. 저는 조그만 발표를 할 때도 벌벌 떨리는데 너무 대단했어요. 무대 서기 전에 긴장을 어떻게 푸는지 너무 궁금해요. 뭐 못 풀고 올라가는 건데 그냥 긴장한 상태로 하는 건데 지금이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약간의, 네, 긴장은 또 자기 나 뭐랄까 뭐 또 뭐 긴장하는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느낌이 맞아. 너무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고 그것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약간의 긴장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또 설렘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네네. 신혜미님, 빅나티 클라리넷 오래 배웠잖아요. 드럼도 오랜만에 다시 배워보고 싶다고 했던데 다시 배우고 있네요. 그리고 내일 생일이니까 어떤 맛 케이크 좋아하는지 좀 알려줘. 오, 내일이 생일이야? 그렇게 됐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미리.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계절에 났네. 맞아요. 어떤 케이크 좋아해요, 근데? 저는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 에? 달달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케이크보다는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맛있더라고요. 네, 신혜미님 아셨죠? 클라리넷도 연주를 해? 이게 학교 다닐 때 뭐 동아리 같은 거 하나씩 들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클라리넷 악기 연주를 골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중학교 때도 동아리 하면 그거 하게 되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해서 쭉
뭐 불게 된 것 같아요. 막 클라리넷으로 베사맨 붙이고 연주하면 좋은데. 아. 멜로디가 네. 구수하다고요, 그게. 맞아. 자, 비앵나티의 커피 가게 아가씨. 이거 담배 가게 송창식 선생. 네네. 선생님. 그거를 그 오마주를 했는데 또 직접 이렇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내게 됐습니다. 약간 2022년 버전으로다가 한번 커피 가게 아가씨. 네네. 아까 저기 그 정이라고 하자 거기도 네. 뭐 아메리카노 잘 내리고 그런 카페에서 만났다. 맞아요, 뭐. 맞아요. 오 조금 커피 좋아하는 모양이지. 뭔가 설레는 일들이 요즘은 좀 카페나 이런 데서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구나. 맞아요. 오, 자 들어보겠습니다. 커피 가게 아가씨 같이. 커피 가게 아가씨. 아 재밌네요. 최자유님. 아 노래 첫 소절부터 음색이 정말 좋네. 들을 때마다 놀라는 목소리예요. 박유경님. 커피 마시며 들으니 제가 그 가게 아가씨가 된 것 같아요. 김아영님. 지금 커피 내리고 있는데 설탕 안 넣으려고요. 이렇게 달달한데 뭐 설탕 필요 있겠어요. 6073님. 언니가 하는 카페 오늘 일 도와주러 왔는데 커피 가게 아가씨가 예쁘다는 가사에 양심이 찔리지만 당당히 알바하려고요. 행복한 일. 재밌네. 송창식 씨가 이거 듣고 되게 좋아하셨겠는데. 아 진짜 전화로 되게 흔쾌하게. 약간 뭔지도 약간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냥 해뭐 젊은 청년 뭐 해 하고 싶은 거해뭐 이런 느낌으로 허락을 해주셔서. 송창식 씨 거 말고 또 다른 가수 것도 리메이크 한 적이 있어요? 저번 그러니까 제 첫 앨범에 약간 옛날 동경했던 약간 가수분들을 오마주 했던 곡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고 하나는 그 서태지 교실이대야 노래를 조금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또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산울림 노래는 없을까? 제가 꼭 진짜로 기회가 된다면은 여쭤보고 좋은 노래를 만들어. 아니 뭐 여쭤볼 필요 없어요. 오늘 다 진짜요? 얘기했는데 뭐 전화하지 마요. 네. 그냥 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뭐 할지 모르겠지만 케이시. 케이시는 이렇게 장르 구분 없이 이거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데 이렇게 멋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케이시 춤 잘 추나? 아니 못 춰요. 춤이? 춤을 잘 못 춰요. 그 막 예전에 사실 막 연습생 할 때 이제 춤 배우는데 아 춤에는 전혀 도저히 안 돼? 네, 젬병이에요. 또 그러네. 네. 그러면 저기 다른 뭐 취미는 없나? 자전거 탈 줄 알아요? 네, 자전거 탈 줄 알죠. 스케이트보드도 탈 줄 알아요. 스케이트보드? 네. 아니 그것지 이렇게 몸이 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 춤출 때 그 춤 그 안무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동작 이걸 기억을 잘 못해요. 아 그게? 그걸 잘 못하고 너무 그러니까 뭐라 하지 노래가 너무 빨라요. 제 머릿속에 아직 이걸 하고 있는데 노래가 너무 빨라서 하려면 진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럼 근데 요즘 노래는 다 빠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두 배로 쳐. 아 늘려가지고. 늘렸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저 춤추는 거. 아이 그거 진짜 춤이 희한하겠네. 네. 슬로우 비디오 같겠네. 그렇게 맞아. 추면. 맞아요. 못 쳐요. 그래서. 그럼 빅나티는 네. 다른 취미 있나? 응? 취미 저는 보드 탈 줄 알아요? 보드요? 응. 스노우보드는 탈 줄 아는데 스케이트보드는 조금만 탈 줄 알고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시 쓰는 거 진짜 좋아하고 그냥 뭐 그림 그리고 시 쓰고 굉장히 정적이네. 네. 맞아요.
생각보다. 자, 케이스의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 함께 들어보시죠. 아까 그 교사, 네. 학생들 가르치신다는 맞아요. 선생님께서 학생들 응원하며 꼭 들려주는 노래라시네. 예, 네, 이거 같이 들어보시죠.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청춘이었어요. 빅나티 케이씨 함께하고 계신데요. 신영수님, 두 분 확실한 색깔의 음악을 듣고 있자니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네 집 자식인지 참 참하게 잘 커주었네. 주혜영님, 새로움이 청춘 같아요. 우리는 매일 새롭게 살아가니까 모든 시간이 청춘 아닐까 싶어요. 오늘 세 분 덕에 새로운 하루를 아주 청량하게 맞이합니다. 아, 맞아요. 뭐 청춘은 뭐 이렇게 뭐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청춘이야말로 진짜 뭐 새로운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새롭고. 그렇죠. 예. 그냥 근데 빅나티는 네. 아침형이에요. 본인이 볼 때는 어때? 네. 밤에? 밤이 좋아질 때쯤이 사춘기 아닌가? 아, 그렇죠. 근데 저는 밤도 좋고 아침도 좋아가지고 저녁쯤에 일어나서 네. 밤을 새고 아침을 보고 자요. 아 그렇게? 네. 오, 그 진짜 무슨 형이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늘 밤샘 오늘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딱 잘 시간인 것 같아요. 공연을 아주 공연용으로 태어났네. 이제 가까운 네네. 공연이 있어요? 가까운 공연 이제 제주도 가는 제주도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아, 케이씨는? 네. 저는 콘서트를 몇 주 전에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끝났어요? 네, 잘 끝났어요. 오빠도 오고? 네, 오빠도 오고요. 자, 오늘 아침창 꽃다방 김마담을 아주 봄봄으로 만들어줬어요. Lovey Dovey, Big Naughty의 노래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